여름 관객들을 사로잡을 신선한 생존 스릴러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살아있다는 원인 불명 증세의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데이터, 와이파이, 전화 등 모든 것이 끊긴 채 홀로 아파트에 고립된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공감대를 자극하는 극한의 긴장과 스릴을 선사하는 영화 살아있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2020년 여름 극장가를 뒤흔들 생존 스릴러 살아있다. 영화는 원인 불명 증세에 사람들의 공격으로 시작되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현상에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통제 불능에 빠진 도시 속에서 혼자 고립된 것을 알게 된 준우는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준비를 하십시오. 아버지 사무실에 와 있어. 준우야? 꼭 집 써? 하지 말고. 연락이 두절된 가족에 이어서 최소한의 식량마저 바닥이 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시그널을 보내오고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꼭 살아요. 또 다른 생존자 유빈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된 준우는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더 이상은.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우리 같이 살자고. 과연 그는 이 험난한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살아있다고! 영화 살아있다입니다. 영화 살아있다는 배우 유아인 씨와 박신혜 씨의 첫 번째 만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며 캐릭터의 일체된 연기를 선보여온 유아인 씨. 그는 영화 살아있다에서 유일한 생존자 준우로 변신. 그동안의 강렬함을 벗고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단 게이머이고요. 게이머? 온라인 이제 방송인. 이제 좀 덜 떨어져 있고.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덜 떨어졌어요. 허술한 귀여운 그런 평범한 편안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여기에 배우 박신혜 씨가 극중 도심 한가운데 고립된 또 다른 생존자 유빈 역으로 새로운 연기 변신에 도전했는데요. 특히 그녀는 정체불명 존재들에 맞서 생존해가는 유빈 역을 위해 고난도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다에서 유빈 역할 맡은 박신혜입니다. 액션 씬이 저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이제 합을 맞춰보면서 제 생각보다 상당히 호흡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뭔가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고 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방식의 활발함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유빈 자체는 제가 기존에 만났던 캐릭터들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오히려 감정이 좀 덜한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 살아있다를 통해 처음 호흡을 맞추는 유아인 씨와 박신혜 씨. 이들은 안정적인 연기 호흡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든 유아인 박신혜 씨의 새로운 연기 변신은 아주 특별한 생존 케미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탁월한 임기응변은 뭐랄까요? 순발력 아이디어를 뛰어나죠. 정말 많이 내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이 같이 이제 촬영할 때도 너무 재밌고 과연 오빠가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소스를 나에게 던져줄까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어요. 개성 넘치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기와 캐릭터로 신선한 매력과 반가움을 더하는 배우 유아인 씨와 박신혜 씨. 이들의 열연으로 완성된 생존 스릴러 살아있다. 올여름 극장가를 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